숨은 온정도 뜨거웠습니다.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들의 나눔이 이어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.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. 지난 14일 임실군청 사회복지과에 걸려온 전화 한 통. 임실이 고향이라고 밝힌 남성은 지역에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 꼼꼼히 물어본 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3억 7천만 원의 거금을 보내왔습니다. 기부자의 뜻에 따라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임실 지역의 1,100여 가구가 최대 5달 동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. 익명하고 그다음에 단 조건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거 위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라고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고. 지난달 28일 새벽 완주의 한 읍사무소 입구에 쌀 60포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. 함께 놓아둔 편지에는 사회의 손이 덜 미치는 구석구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바람도 적었습니다.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선행처럼 그렇게 놓고 가셨거든요. 올해로 13년째 이어진 선행은 또 다른 기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. 사랑의 쌀이나 사랑의 배추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지역에 확산해서 우리 지역이 좀 따뜻한 이웃이 많이. 익명 기부의 대명사가 된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부터 김달봉이라는 가명으로 통 큰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누군가까지. 어려운 이웃을 향한 조용한 선행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위축된 요즘 큰 울림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.